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학자들이 쓴 책을 사와서 펼쳤더니 당신은 한국인 다섯 명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안중근과 이승만밖에 몰랐다. 영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줄줄 댈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더듬더듬 이름을 말할 수는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면 꽤 자세히 안다. 정말로 일본은 까치발을 하고서 서양만 배우려 한다. 나는 외국에 가면 이따금씩 낯섦의 소세키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다들 일본인이라고 하면 낯섦의 소세키의 이름을 대기 때문이다. 아, 소세키가 죽은 지 100년이나 지났어도 일본 하면 낯섦의 소세키인가? 소세키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파리에 처음 갔을 때는 파리가 총천연색이라서 깜짝 놀랐다. 프랑스 영화만 잔뜩 본 나는 흑백 파리에 색깔 없는 비가 돌계단을 적셔서 가장자리만이 날카롭게 빛나는 풍경이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총천연색 파리는 정취가 없었다. 그렇다. 벌써 4반세기 전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총천연색이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군인의 얼굴빛이 옅은 복숭아색이라서 징그러웠다. 나는 이웃나라가 무서워서 모처럼 시작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이웃나라는 잊고 지냈다. 이웃나라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교과서 문제니 야스쿠니 신사니 사죄니 처벌이니 하는 일들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서울에도 가봤으면서 윤사마가 나타날 때까지 이웃나라는 내게 색깔이 없었다. 흑백이라는 색조차 없었다. 생각하면 오로지 마음이 무겁고 좌불안석이었다. 이웃나라는 두꺼운 솔로 빈틈없이 먹칠한 색깔이었다. 그 섬은 남이섬이라고 했다. 강 한복판의 작은 섬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드라마에서 나온 눈 내리는 가로수길은 새싹으로 반짝였다. 나는 벚나무가 일본에만 있는 식물인 줄 알았다. 일본의 벚나무 외에 아는 곳이라곤 일본에서 가져가 지금은 아름드리 나무가 된 워싱턴의 벚나무뿐이었다. 한국에서 벚나무를 본 순간 흠칫 놀랐다.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이기에 당연히 벚나무도 싫어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이웃나라니까 여기서도 나는 게 당연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이번 여행 때는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야야코시와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래, 여행이란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였지. 남이섬에 갔더니 섬 전체가 일본 아줌마들로 득식을 거렸다. 남이섬 주인인 대부어도 꽤나 장사꾼 기질이 있는지 여기가 겨울연가 모 장면의 촬영 장소라거나 저기가 눈사람 키스 장면을 찍은 테이블이라는 사실을 일본 아줌마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 다음 날 선착장에 야야코 씨와 함께 있는데 일본 아줌마들이 다가오더니 저기 투어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때 인텔리 야야코 씨의 반응이란 아니요, 아닌데요. 아줌마와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흥 하는 속마음이 많이 들여다보여서 웃음이 터졌지만 내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래봬도 우리는 섬주인의 친구의 친구라고. 게다가 연사마가 쓴 방에 묵는 중이라고. 그 아줌마는 어제 정원이 2천 명인 투어로 왔다고 한다. 도쿄는 자리가 없어서 나고야까지 가서야 겨우 올 수 있었다며 자기 입으로 대단하죠 라고 말했다. 몇 번을 와도 멋져요. 몇 번째인데요? 저는 아직 두 번째예요. 나는 일본 아줌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선전에 휘둘린 것도 아니고 잘난 평론가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아니다. 아줌마들은 스스로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고 땅속 마그마처럼 쓰나미처럼 우르르 몰려들어 한류를 띄웠다. 그리고 창피고 체면이고 아랑곳하지 않고 흠뻑 빠져서 일본을 바꿔 놓았다. 외교관도 훌륭한 학자도 예술가도 못한 일을 아줌마들이 해냈다. 나도 그 물결에 뒤늦게 올라타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나를 좌불 안석에서 해방시켜줬을 뿐 아니라 행복하게도 해주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의존증 환자였다. 같은 드라마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았다. 보는 데는 시간이 들지만 보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돈도 드는데. 아줌마들은 외롭다. 할 일이 없다.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이다. 집에는 꾀죄죄한 아저씨가 늘어져 있다. 어중간한 애정으로 또는 부모가 권한 맞선을 보고 결혼해서 미처 타오르지 못한 꿈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에 꼬린 했더라도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는 남편과 자기도 싫고 섹스라면 지긋지긋하다. 남편뿐 아니라 그 누구와도 자기 싫은 것이다. 설령 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개를 꿰뚫어 볼 정도의 지혜는 충분히 지녔다. 몸이라면 더 이상 안 써도 괜찮다. 귀찮고 성가시다. 하지만 사랑은 받고 싶다. 애정으로 한가득 채워지고 싶다. 그것도 두 사람에게 죽도록 사랑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드라마가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드라마에는 섹스 장면이 없다. 키스조차 드물다. 얼굴을 맞대고 껴안는 정도가 딱 좋다. 한국 드라마의 남자는 일본 남자라면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태연하고 당당하게 해치운다. 장미꽃으로 하트를 그리고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도 이름을 부르며 눈이 먼 여자를 위해 목숨을 끊어 자신의 각막을 이식한다.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런 게 바보 같다고 여기는 건 이성이다. 이성은 모순을 허락하지 않지만 감성은 모순의 마그마다. 무엇이든 들어오라. 어서 들어오라. 드라마를 보는 아줌마는 여자에서 갑자기 엄마가 되기도 한다. 일본 아줌마들은 자식의 결혼이나 연애에 참견하지 못한다.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쓸만한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지만 그렇다 한들 피 끓는 청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도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 부모들은 강하다. 자식들은 부모가 반대하면 절대로 결혼하지 못한다. 한국 부모의 강압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산적인 태도는 정말로 극성맞다. 일본 아줌마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행동을 한국 아줌마들이 대신해준다. 한국의 아버지들도 절대적이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인사할 때는 납죽 엎드려 허리를 두 번, 세 번씩 굽힌다.
부모가 사라지면 젊은이는 또다시 사랑 노름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다. 모두 전환이 자유자재다. 스토리 전개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밖에 없다. 연인 사이의 깊은 사랑, 가족 간의 두터운 애정, 친구들끼리의 희생정신, 정이란 정을 있는 대로 다 쓴다. 한국인의 눈에는 무표정한 얼굴에 거짓 웃음을 짓는 일본인이 기분 나쁘게 보이겠지. 아줌마들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와서 사회성과 객관성이 거의 없다. 사회성과 객관성으로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 푸른 눈에 복숭아빛 피부를 한 서양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거의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웃의 한국인은 가족을 지켜낸다. 그 늪에 푹 빠져버린 나는 지금 남이섬에 있다. 3일째는 속초에 들렀다가 판문점으로 갔다. 그리스라면 몰라도 한국의 바다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한국도 육지가 거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바다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38선에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푸르렀고 온통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판문점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온 모습 그대로였다. 그 영화는 예산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족 분단은 무섭다. 일본인은 모르겠지. 야야코 씨와 나는 말이 없어졌다. 한국인 친구는 말했다. 38선은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고. 게다가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크게 한몫 보기까지 했다. 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의 정은 내부를 향해 있고 애증도 그 안에서 소비되니까 외부로 나갈 여력이 없는 것이다. 북한도 남한도 한민족의 애증이 내부에서 부딪히는 거겠지. 한국인이 들으면 큰일 날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양반가의 묘지 때문에 종각끼리 300년이나 싸우는 곳도 있다고 한다. 나는 아줌마다. 아줌마는 자각이 없다. 미처 다 쓰지 못한 감정이 있던 자리가 어느새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서야 그 빈 자리에 감정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다. 한국 드라마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하지만 브라운관 속의 새빨간 거짓말에 이렇게 마음이 충족될 줄 몰랐다. 속아도 남는 장사다. 나와 야야코 씨는 새빨갛고 매운 한국 요리를 잔뜩 먹고 돌아왔다. 돌아오자 빨간 변이 나왔다. 엄마는 쿨쿨 자고 있었다. 토마토를 잘라 설탕을 뿌려서 들고 갔다. 엄마는 단맛만 구분한다. 엄마를 의자에 앉히고 토마토를 먹였다. 맛있어? 맛없진 않네. 나는 그만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엄마도 따라 웃었다. 엄마를 재우고 나도 곁에서 잠들었다. 나는 항상 엄마 곁에서 잔다. 언제나 차가운 손을 문질러준다.
통통했던 엄마는 지금은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도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니 엄마는 도우미한테도 들어오라고 권한다. 여기서 자려무나. 나는 아침에 꾼 꿈을 떠올렸다. 전쟁이 끝났을 때 엄마는 30대였고 5명의 자식이 있었다. 자식을 5명이나 두다니 훌륭한 아줌마다. 전쟁이 끝나고 2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사람은 엄마였다. 엄마는 가재도구를 팔러 암시장에 나갔다. 러시아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보세요, 싸요 하고 외친다고 했다. 엄마가 암시장에 나가면 아버지는 벽난로에 기대어 콧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에게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동화를 읽어주었다. 아버지는 종전으로 무기력해졌다. 암시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언제나 기운이 넘쳤고 거기서 번 돈으로 산 수수며 콩깻묵을 보자기에서 꺼내면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자랑했다. 엄마는 일평생 중 그때가 가장 생기 발랄했다. 트럭을 탄 중국인이 우리 집을 털러온 적도 있다. 나와 남동생이 잠든 방 창문으로 훌쩍 들어왔다. 여름이어서 모기장을 쳤다. 아버지가 모기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권총을 든 중국인이 중국어로 나가면 죽인다고 했다. 아버지는 얌전히 모기장 안에 있었다. 중국어를 몰랐던 엄마는 그 틈을 타 반대편으로 몰래 빠져나갔고 부엌에서 프라이팬과 냄비 뚜껑을 챙겨들고 다른 방 창가로 가서 두들기며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세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에 놀란 도둑은 연두색 식탁보 한 장만 훔쳐 달아났다. 다음 날 제법 먼 곳에 사는 아줌마까지 상황을 살피러 와서는 대단하네 라고 칭찬했다. 엄마는 기운이 넘쳤다. 시골에서 7째 아들로 태어나 인텔리의 길만 걸어온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았다. 한 번은 집에서 넝마를 잘라 샌들을 엮기 시작했다. 자꾸자꾸 만들었다. 열 켤레쯤 완성되자 거리에 나가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나에게 네가 팔아라 하며 명령하고는 본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정거리며 지켜보았다. 나는 7살 때 이미 아줌마였다.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중국인이 들어와 전구를 빼앗으려 한 적도 있었다. 엄마는 짧은 중국어로 손짓 발짓을 동원해가며 자식들을 앞세워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자식이 5명이나 있다. 처지가 매우 곤란하다고 절실히 호소했다. 중국인은 우리를 동정해서 전구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5분 뒤에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가 휘적휘적 돌아왔다. 그때도 엄마는 기운이 넘쳤다. 나는 생각한다. 비단 우리 엄마뿐 아니라 패전 후의 혼란기를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체면 따윈 개의치 않는 아줌마 파워 덕분이었다고. 어떤 여자든 여차하면 아줌마로 변한다. 아줌마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두 개 구멍을 뚫었고 상대의 땅에 우르르 몰려갔다. 한국 쪽에서 봐도 교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처음으로 대중 간의 교류가 쓰나미처럼 일어났다. 하얗고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짓는 머플러를 돌돌만 젊은 남자의 등장 덕분이다. 나타나줘서 고맙다.
엄마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변해간다. 엄마는 치매에 걸리고 나서 고와졌다. 신기하게도 기품마저 생겼다. 치매에 걸리기 전 엄마는 난폭하고 거친 데다 기운이 넘쳤다. 그때 나는 엄마의 온고집 때문에 괴로웠다. 엄마가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자 비로소 엄마를 용서했다. 정상일 때 용서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사람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왠지 나만 이득을 본 것 같다. 저기 좀 보렴, 백인이 있단다. 어디? 저쪽에. 백인 같은 건 없었다. 엄마는 내가 제일 한국인과 친구가 되자 조센진과 교류하면 안 되라고 말했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다. 베이징이랑 다렌에 살던 시절에는 태연자약하게 짱꼴라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쭉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엄마도 아줌마니까 만약 지금 나이가 쉰이나 예순이라면 가지런한 치열을 드러내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윤삼아에게 흠뻑 빠졌을 것이다. 엄마, 늦어서 안 됐네요.